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여러분, 여기는 모나코보다 멋진 대한민국입니다. 시원한 파도, 멋진 사람들, 달콤한 칵테일은 없지만 여러분은 지금 가장 재밌고 유익한 경제방송을 들으실 거예요. 워렌 버핏도 부러워할 정보 맛집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청취율 조사 기간은 특히 더 들어주세요. 예, 방금 들으신 음악은 장 프랑시스 모리스의 모나코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음악 참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이런 거를 틀어주시네요. 예, 소름이 확 끼칩니다. 전 처음 듣는 곡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뭐. 예. 파도 소리가 나오고 그래. 세대차가 좀 나죠. 예, 몬테카를로. 예. 이런 거가 떠올라야 됩니다. 예. 도박장이거든요, 거기. 오늘 돈 이야기 한다고. 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각자 소개부터 하죠.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령입니다. 옆에 우리 복덩이. 네. 오윤혜 씨 앉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늘 또 EAR 리서치 대표 홍준옥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 달러. 기축통화. 기축통화. 오. 어땠어요? 너무 유익했고. 예.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재밌었어요. 유익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 볼까요? 최경영의 교시오 플러스 한 달 전. 예. 예. 뭐가 남아있습니까? 뭐가 남아있다? 아, 나한테? 예. 기... 예. 달러. 기축동화. 왜 달러는 힘이 센가?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미국이 힘이 세니까. 전쟁. 아, 예. 전쟁 때문에. 네. 예. 죄송해요. 한 달이나 지났죠. 내일만 돼도 하얗게 되는 사람이라서. 뭐가 남은 거야 지금. 그때. 예?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들. 예. 근데 우리가 덕분에 그때 세계 전쟁에 대한 역사를 한번 쭉 훑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훑었구나 정도는 기억나지만. 연상작용이. 네. 나오게 돼. 그때 생각나는 전쟁 하나라도. 남북전쟁 아닌가? 보불전쟁. 뭔 전쟁이요? 보불전쟁. 프랑스랑 독일. 난 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방송이 항상 재밌는 거 같아요. 예, 독일이랑 프랑스가 전쟁이 붙었는데. 아. 기축통화와 관련해서는 달러는 왜 그렇게 힘이 센가. 그렇죠.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한 달 전쯤에 방송을 했는데. 한 번 더 오윤혜 씨와 클릭해보시면. 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주제가 뭔가요? 기자님? 물어보세요. 화폐개혁. 화폐개혁. 그게 뭔데요? 돈. 네. 단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5만 원권 생긴 거 이것도 화폐개혁?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고액권. 네. 화폐가 추가된 거고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 어디 그 커피숍 이런 데 가면요. 네. 커피가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3.0 이렇게 적혀 있죠. 아. 그런 데 꽤 많아요. 저는 3.0 많죠. 예. 저기 저는 특히 광화문 쪽에서 일을 해서. 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쪽에도 많아요. 예. 뒤를 이렇게 하고서 그냥 3. 그리고 술집을 가서 이렇게 술 안주를. 네. 먹는데 뭐 1.4 이렇게 적혀있죠. 예. 아, 그럼 14,000원. 네, 바로. 03개 생략? 네, 그럴 때는 이제 04개를 생략한 거죠. 아, 네. 아, 1.4니까. 아, 네. 1,400원은 아닐 것 같고.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생각보다 잘 살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여행 가보면 아는데 요새 그걸 느낄 방법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좀 잘 살게 됐는데 돈의 화폐 단위가 너무 뒤에가 공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1달러에 1,200원 뭐 이런 식으로 환율이 뒤에 공이 3개나 붙으니까. 네. 공을 떼자. 그러면서 화폐개혁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화폐개혁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네. 이전에 쓰던 화폐를 이제 쓰지 않고. 새로운 단위, 새로운 디자인의 화폐로 바꾸는 거.
네. 이게 화폐개혁인데요. 네. 화폐개혁 잘못했다 망한 나라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화폐개혁을 했나요? 네. 1962년에 3차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아,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라 몰랐구나. 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화폐개혁을 해서 원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전에는 환. 환? 네. 먹는 환이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동그랗다는 환입니다. 아~ 맞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 환자는 아니지만 아무튼간에 좀 어려운 환자예요. 저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얼굴 그려져 있던 화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가족들 얼굴로 바뀌고요. 4.19 혁명 이후에. 누구 가족이요? 그냥 일반인 조폐공사 가족. 얼굴 넣어요? 얼굴을 넣은 가족 이미지의 화폐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 뒤에 다시 원으로 바뀌고 세종대왕도 나오고 거북선도 나오고 한 게 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 개혁을 하고서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존재했었던 화폐를 단위가 뭐였냐면 환이었는데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했는데 네. 이 화폐 개혁의 목적이 안타깝게도 부정자금, 부정축제 자산을 축적하려고 만들려고 축적하려고 뭐랄까 파악해보려고 파악하려고 정부가 그러니까, 부정 축제를 하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줄 알았어.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했어요. 예. 화폐 개혁해서 부정 축제한 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있어요. 예. 아, 우리나라도. 예. 그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해주세요. 예. 예. 그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1962년에 화폐 개혁을 딱 시작하는 목적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그때 우리나라 물가가 있다. 네. 12.9%나 올랐대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디플레 나라 그러는데 그때는 물가가 1년에 10%씩 올랐어요. 그렇죠. 예.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두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경부고속도로도 놓고 그건 이제 좀 이따 하지만 예. 아무튼간에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야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돈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 당시 정부가 화폐개혁하면 네. 그리고 또 화폐개혁할 때 사람들이 신분증을 가져와야 화폐개혁을 시켜준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그래야만 돈을 교환해주는. 네. 그러면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오, 네네네.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벌써. 근데 밀수라든가 또는 뭐 자유당 시절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부정축제로 돈을 벌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화폐 개혁의 뉴스를 듣고 경악했겠죠. 많았죠 사실. 내 돈 뺏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화폐 개혁을 한 게 너무 전격적이었어. 그러니까 그 화폐를 딴 나라에서 찍었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일이에요?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아 박정희 때. 5.16 직후. 아, 딴 나라에서 찍었다고요? 네, 딴 나라에서 영국에서 찍었나 그래요. 화폐를. 왜 우리나라 소문날까봐. 소문날까봐. 조폐공사 공무원들을 다 가둬놓고 돈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서 찍었나 그래요. 얼마 전에 이라크도 그랬어요. 이라크도 화폐 개혁할 때 영국에서 예. 찍었어요. 그것까지 오늘 하면 오늘 우리 집에 못 가니까. 그래서 그때 화폐 개혁을 딱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졌죠. 일단 화폐 개혁의 시기도 너무 전격적이었고 더 나가서 국권 화폐를 막 다음날 안 받아주는데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경제가 막 혼란에 빠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 원조를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한테 이제 돈을 뺏기는 신세가 됐죠. 주한미군 우리 주둔비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좀 뜯어왔죠. 못 살았으니까. 그래서 막 그 원조 밀가루 이런 걸로 먹고 분식해 먹고 막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되게 못 살았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예?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지금은 3만 불.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요. 1년에 100불을 벌었다고요? 네. 1인당 국민소득 지금 지금 환율 가치로 볼 때. 구매력을 보면 제가 무단히 더 높겠지만 아무튼 지금 달러 환율로 그냥 놓고 보면 그때 100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어머어머. 소말리아? 근데 그때 화폐 개혁을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 네. 박정희가 뭐 그렇게 불러도 되죠. 네, 박 대통령이. 네, 박 대통령이. 그때 선거 전이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때 최고위원회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이때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보안이 철저했냐면 화폐 개혁 뉴스가 번져 나가면 당신 사형이라는 각서를 쓰고 시작했어요. 그 추진했던 사람들. 무섭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했는데 실패했죠. 뭐냐면 일단 경제 혼란이 말도 못했고 예.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젖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 기자님한테 제가 이제 부정축제한 돈이 있으면 예. 웃돈을 주고
예. 신분증을 좀 빌려서 아. 가서 돈을 대리 찾아온다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아, 대리로 대리로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겠다. 상대가 묻겠죠. 예. 너 이거 돈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아 저희 뭐 옛날 저 돌아가신 누구의 상속 뭐 이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랑 밀수도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기록이 없었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 네. 직후에 지금 한 10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53년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네. 딱 9년.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 하는 없으니까 거. 돈을 좀 찍자 한번, 지금 좀, 그것도 있고 좀 네. 한번 좀만 누가 봐. 돈을 들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어. 좀 아, 암묵적으로는 세금을 걷거나 추징해보려는 생각도 있었던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돈이 얼마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박정희 씨가? 그때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그랬는데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미국이 바로 이제 전화가 왔죠. 케네디 대통령 시절입니다. 예. 당장 그만둬라. 어머. 원조 안 해주겠다. 라고 비슷한 전화가 온 모양이에요. 이게 이상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실력에서 예. 가져온 거고요. 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에 물가가 이제 누구도 화폐를 믿지 않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네. 부자예요 제가. 네. 어, 그랬으면 좋겠다. 네.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화폐 개혁하는 걸 봤어요. 원화로 저금하시고 은행에 돈 넣겠어요? 언제 정부가 화폐 개혁을 모르는데 아, 예. 신뢰를 잃었구나. 토지라든가 금을 아, 또는 달러를 몰래 갖고 싶지.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돈의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떨어지겠지. 그러면 그게 인플레잖아. 아. 그래서 1963년 물가가 얼마가 되냐면 30% 올랐어. 그럼 대개혁한 다음에 그럼 물가가 오르는 거야 왜?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쌀값 대비 돈값이 떨어지면 쌀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돈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기 싫으니까. 돈을 가지느니 차라리 네. 자산이나 네. 쌀 말씀하시는 대로 쌀이나 아. 매점매석이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그거는 예. 주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쌀로 풀면 되고 다시 가만히 다시 포장하면 되잖아요. 비닐 포장하면 되잖아. 지금도 몰래 증여를 하려면 네. 5억짜리 10억짜리 그림을 사잖아요. 아, 사장님들이. 그래서 자식 그 집에다가 걸어줘요. 갖다 놔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그 자식은 그걸 그림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면은 네. 그게 5억, 10억이 짜리지만 네.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우와. 거죠. 예. 현물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어요. 그리고 아. 그림은 또 아시는 것처럼 세금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제 네. 문화예술 이런 쪽에서 지능.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미술관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 맞아요. 돈 많은 사모님들이 항상 갤러리 같은 거 꼭 운영할 그렇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림 취미가 있죠. 예, 신기했는데 그런 예. 일이 있었군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개혁에 성공하려면 3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화폐 개혁을 성공하려면 네. 그러니까 그때 성공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있었으면 돼요. 뭐죠? 자, 첫 번째 원칙. 무기명. 무기명. 누가 가도 바꿔준다. 아무나 가도 바꿔준다. 얼굴 조회 안 한다. 신분증 조회 안 한다. 예. 무기명. 또 두 번째. 예. 무제한. 무제한. 얼마를 들고 가도 다 바꿔준다. 세 번째. 무기한. 무기한. 영원히 바꿔준다. 영원히 바꿔준다. 이러면. 무기한 나라가 있어요? 네, 유로. 유로가 1999년에 예. 우리가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탈리아를 갔는데 리라화가 있던 시절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렇구나. 갔는데 그때. 이제 예. 그 유로랑 같이 이제 그걸 이미 화폐 개혁은 앞두고 있는데 유로도 쓸 수 있고 리라도 쓸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뀌는 중이었는데 유로화 사재기라든가 리라화 사재기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받아줘요. 그 공정환율로 다 해줘요. 예. 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10년 뒤에도 교환해 주는데 뭐하러 우리가. 그렇죠. 또 누가 가도 노숙자가 가도 교환해 주는데 그러면 경제 충격이 하나도 없죠. 그냥 화폐를 액면가가 다른 화폐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리라가 우리나라 돈 가치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면 2000리라가 1유로 정도 되는 거죠. 단위가 엄청 크네요. 예, 그거를 다 바꿔줬죠. 우와. 그런 식으로 화폐 개혁을 성공할 수도 있는데 살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예. 그러면 되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을 깼던 나라들이 이제
큰일이 나는데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 전화해서 예. 당장 중지하고 빨리 그거 저 풀어줘. 그 저 예금 교환 제한 이런 거 다 풀어. 인당 얼마 교환 이런 거 풀어. 이래서 다 풀어서 그냥 해결됐지만 약간 공산당식으로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있습니다. 예. 네, 뭐 제가 그때 저도 태어나지 않아서 그냥 예. 그 역사 기록에 있는 대목이에요. 그때 그럼 화폐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지만 그러면? 실패했죠. 왜냐하면 돈에 대한 신뢰를 더 잃어버렸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실망한 게 우리나라 전자 돈 없구나. 아, 네. 맞아요. 까보니까 없구나. 열어보니까. 열어보니까. 통장을 열어보니까 돈 더럽게. 아, 죄송합니다. 어지간히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 최악의 사례를 이제 오늘. 네. 아, 이거는 최악의... 그래도 최악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한국은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아, 전화 왔으니까. 예. 아, 미국. 당장 그만둬. 예.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여기선 예. 주원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더 심한 나라가 바로 2009년 북한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옆에 있네. 2009년이면 네. 얼마도 안 됐잖아요. 11년 전. 예. 그러니까 왜 우리의 그 북한 경제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해.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데가 그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도 엄청나게 늘고 그 큰 물. 이제 뭐 90년대처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북한이 불렀던 네. 홍수 나서 못 살게 됐던 때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없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막 망가지는 신호가 엄청나게 나고 네.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화폐개혁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번 화폐개혁을 했는 나라인데 여러 번이요? 네, 다섯 번 했어요. 많이 이것도 처음 들으셨죠? 예. 재밌죠? 예. 아, 봐. 재밌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신뢰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2009년 화폐 개혁을 하는데 국권, 옛날 북한 돈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꿨다는 거는 우리 1962년 화폐 개혁이랑 비슷하죠. 그때는 예. 10환이 1원이 된 거니까. 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세대당 집당 한 세대나 한 집당 교환하는 액수가 10만 원. 정해준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휴지. 뭐야? 이거 나 잘못됐네. 누가 김정은이 그렇게 한 김정일. 거예요? 김정일. 아, 아버지. 1이. 2009년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바로... 이상의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다 가난하게 만드는 거. 너무 나쁘다. 그게 이제 그 암시장이나. 암시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장마당. 암시장이 생기는 데다가 특히 탈북자들도 우리 그 새터민들 되게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네. 중국을 통한 그리고 원거리 보따리 무역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들었었죠. 우리. 그래서 우리 그 KBS 세계로 통일로 이런 맞습니다. 거 보면 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돈이 막 들어가. 네. 다른 나라 돈들이.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암시장을 박살내고 예. 부를 축적한 사람들, 배급제를 벗어난 네. 공산주의 시스템을 벗어난 배급제도를 벗어난 나라에서 다 쌀과 월급을 다 주고 너네는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철학을 강요하기 위해서 예. 이걸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 공식 환율로 예. 690달러 정도. 뭐가요? 한 세대당 교환 가능한 액수가. 아, 690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돼? 재산은 그리고 아무리 70... 북한이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예. 건 이거는 공식 환율이고 암달러 예. 환율이나 이런 걸 감안해보면 쌀 45kg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장마당 가격으로. 아, 한 세대에 쌀 45kg? 이야. 정말 20kg 사면 몇 달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평생에 안 되는 걸쳐 건데? 모은 돈을 그렇게 정부가 약탈해 버린 거죠. 말도 안 돼. 이게 2009년에 일어났... 2009년 이전에 제가 북한에 그 금강산 현대 때문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갔는데 네. 그때 북한 안내원이랑 한 3시간 4시간 대화를 제가 이제 기자니까 옆에 따라오면서 대화를 했어요. 네. 그때 이 사람이 나만이 얼마나 잘 사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 사람을 통장 잔고를 보여줘야지 교수님. 그래서 기자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쌀로 치면 네. 쌀을 한 20가마니 정도 평균 사요.
20kg야 20kg? 20가마니 20가마니 정도를 사요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10만원으로 치고 200만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가마니를 아, 산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막 놀래가지고 표정이 바뀌죠. 표정이 완전히 확 바뀌면서 어떡해. 당성이 확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 공산당성이 내려가는 게 보이는 거야. 너무 가고 싶어하는 게 이게 얼굴에 보여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래더라고. 그래서 그때 예. 당시를 보도했던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더 문제가 네. 그 새 화폐로 바꾸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24시간. 뭐야? 아 말도 안 돼. 아 믿을 수. 이거 어디 영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탈북자 기자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4시간 안에. 이름 이야기해도 되나요? 주성하 기자가.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예, 아, 예. 그분 알아요. 김일성 대학을 나오신. 예. 예. 그분 책에 나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아까 실패했던 화폐 개혁에도 난리가 났죠. 네. 그렇죠. 잠깐 전화 받고 끝났는데도 네. 큰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나라가 화폐 제도에 대한 신뢰가 완전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북한 화폐로 불을 축적하는 것은 뺏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돈을 뺏기기 위한 일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걸로 가지. 예, 첫 번째는 다른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뭐 중국 돈. 그렇지. 중국 위엔화가 북한의 공식 화폐처럼 쓰이게 되는. 아. 그리고 중국 위엔화는 아까 우리 최 기자님하고 방송도 하고 왔지만. 예. 환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중국 위엔화가 요새 예. 약세잖아. 예. 그러면 강세 통화가 있잖아. 그렇죠. 달러죠. 달러. 그렇지. 그래서 예. 달러에 대한 집착이. 환율을 예 집착이 바로 역시 멋진, 최고는 달러야. 맞아. 멋진 표현이었어. 아, 집착이야? 달러, 달러. 예. 그래서 그 공식 환율은요, 1달러에 100원이래요. 아, 왜냐하면 화폐 개혁을 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100원이 1원이 됐으니까. 네. 공식 화폐는. 예. 1달러에 100원이래요. 그러면 환전소에서 그렇고 암달러는 얼마냐? 8,000원. 80배. 이 나라에 어떻게 살아? 못 살겠네. 그래서 그해 한 해에 네. 쌀값이 이제 그 얼마가 됐냐면요. 이제 신화폐로 쌀 1kg이 쌀 네. 우리 1kg, 아까 쌀로 1kg? 45kg가 전 재산이 됐잖아요. 네. 예,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쌀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화폐가 아니고 이제는. 예. 그렇잖아. 왜냐면 쌀은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쌀 1kg가 이제 화폐 개혁 때 50원이었는데 화폐 개혁을 당했으니까 아까 네. 그게 불과 한 달 뒤에 얼마가 됐냐면 800원이 됐대요. 몇 배가 오른 거야? 예,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6배 정도? 16배. 아니 저희는 이렇게 잠깐 얘기해도 숨이 막히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왜 그 최근에 북한이 막 그런 무기 개발이라든가 또는 군사적인 군대만 의지하는 경제로 간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 체제 자체가 경제가 너무 심대한 그 화폐 개혁 이후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달러라든가 위엔을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시스템이 되면 배급 체제가 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달러 또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핵심적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예. 달러를 못 가져오게. 그 홍콩에 있던 은행들 그런 것들 그때 규제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핵무기 때문에 달러 제재를 받잖아요. 국제 사회에서 핵심을 찌른 예. 거죠. 그 나라의 화폐 유동성이 주는 거야. 돌아다니는 달러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되는데 그렇죠. 그 화폐 유통량 자체를 유입을 차단한 거죠. 그렇죠. 그럼 주민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제 배급밖에 없는 거죠. 배급이거나 장마당 텃밭을 일궈서 텃밭이라고 해서 이제 국영 농장에서 일하는 거 말고 네. 자기들 개개인이 집 근처에 텃밭을 일궈서 거기 생산성이 훨씬 높으니까 집단 농장에서는 일해봐야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동일한데 자기 텃밭에서 가꾼 작물은 자기가 팔 수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1978년 옛날이다. 덩샤오핑 북한 예. 말고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 중국에서 이제 샤오강촌이라는 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뭐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배 타고 제일 가까운 게 산동반도잖아요. 산동반도 약간 남쪽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네. 여기에 18가구가 18가구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겨울에 도저히
자기들이 다 망할 것 같더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8가구가 이렇게 혈서를 씁니다. 우리가 오늘 한 일은 절대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 18가구가 이제 집단 농장에 있는 가구가 전부 다 혈서를 써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협동 농장의 땅을 18필지로 쪼개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몰래 경작한 거예요. 78년에 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땅은 누구 건데요? 정부 거죠. 정부 거지. 아, 지금 네. 중국은 지금도 정부 거예요. 지금도 땅이 국유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좋아요. 이런 질문 네. 너무 좋아. 아, 네. 공산주의 국가니까 아직도. 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그 겨울철에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걸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길거리에 뭐 버려져 있던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 강아지들이 한 거 이런 거죠. 다 이제 모으기 시작. 모으고 사람들이 막 잡초도 뽑고 예. 오만 걸 해서 열심히 했네. 열심히 해서 그 다음 해 놀랍게도 그 전 10년 수확량보다 한 해 수확량이 많았던 거예요. 그 전 10년 수확량보다 예,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고 나는 뭐 어떻게 농사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럴 때보다 자기가 자기 경작지에서 소출한 것은 자기가 먹는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한 거지. 네, 10년 이상. 야, 10년도 이게... 아니고 10년 이상.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허하는 이 자본주의의 효율적 시스템이라는 거를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가지고 주변에 소문이 다 났어요. 주변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규찰이 왔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안휘성, 안후이성이라고 예. 불리는 지금 아까 있던 이제 샤오강 마을에 위에 있는 도지사님이 예. 완리라는 분이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말을 약간 분이었어요라는 예. 말을 보면 벌써 이 사람이 역사를 바꾼 사람이라는 거 알죠. 예. 그래서 그분이 덩샤오핑을 만나러 간 거예요. 북경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잠깐 예. 홀딩해. 여기 너 잠깐 지금 그 사람들 다 감옥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있는 걸. 어머. 아니 그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국영 농장을 집단 농장을 함부로 해체해서 자기들끼리 예. 구분 경작했으니까. 그래서 완리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성주를 잘 만났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역사에 남았죠. 예. 제가 이름이 완리요. 완리. 예. 완리. 예. 그분이 이제 북경에 가서 덩샤오핑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동동제. 예. 거기는 이제 동지 그렇게 보니까 예. 동동제. 좀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홍수가 들어서 인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이걸 처벌하는 것보다 이 방식을 우리가 좀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하니까 그때 덩샤오핑이 예, 그렇죠. 쥐를 잘 잡는 게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홍묘, 백묘. 네. 예. 역사에 남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아, 진짜 말빨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 그 덩샤오핑도 그런 네. 생각을 했으니까 완리의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였죠. 너무 말을 멋지게 하잖아요. 네. 둘이 짰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기록에 네. 남은 거니까. 네. 그럼 그 이유를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국영 농장을 다 해체했어. 그러면요? 네, 그리고 중국이 네. 자급자족 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이 바로 몇 년 만에 됐어요. 아. 그리고 그 뒤에 개혁 개방을 해서 이렇게 79년에 개혁 개방을 해요. 드디어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0,000불 나라가 됐죠. 아까 땅은 정부 땅인데 임대를 할 수 있게. 아, 임대를 그러니까 무기한 있게. 임대할 수 있게 거의 연장을 시켜 줘. 그럼 북한도 그 중국을 좋아했으니까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짓을 되는데. 했던 거죠. 2009년도에 심지어 이런 일이 아니 딴 나라는 옆 나라는 처음에 78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런 그럼 이 사태로 쭉 온 거예요? 지금 2009년 지금 그 뒤로 이제 경제는 망가진 채로 아, 뭐 그 이후로 또 개혁 같은 건 없었나요? 개혁 같은 건 이제 그 한다는 시도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왔어요. 뭐죠? 신뢰, 믿음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믿음이 없죠. 나한테도 없을 것 같아요. 콩으로 매절 쏜다 그러더라도 웃기고 있네. 이럴 거라는 거죠. 네. 속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겉으로는 이제 폭발이 무서우니까. 네. 뭐 미사일에 뭐 누구를 달아서 쐈다는 둥 그러는데 무서워서 어떡해. 그쵸. 아이, 그거야 뭐 누가 뭐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포심을 주장하겠지. 그렇죠. 공포 정치가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렇게 공포 정치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가. 정통성이 없는 정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조선 이야기로 이제 가야죠. 그죠? 조선 시대요? 조선 시대 이야기로 가야죠. 아, 진짜요? 우리 아까 지금 북한이 했으니까 한국, 북한, 조선으로. 중국 찍고 이제 조선으로, 조선으로 갑니다. 통시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즐거운 역사 기행. 예.
돈 따라가는 아, 네. 역사의 기행입니다. 조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바로 1866년. 너무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이제 160년, 154년 전인가요? 아니다. 164년 전이군요. 보면 항상 좀 지질이 못 살았을 때 진짜 그랬네. 그리고 시야가 좁아졌어요. 예. 누구 어떤 왕이었어요? 예, 대원군입니다. 예. 흥선 대원군이요? 예, 이 사람이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그 쇄국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뭐를 이야기를 듣기에는 저는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은 저희들 표현으로 hell of hell이다. 쇄국이 뭔데요? 그 이양선이 나타났을 때, 서양의 배가 나타났을 때 무역하지 않고 대포를 사서 쫓아버린 거죠. 아, 제너럴 셔먼의 아, 예, 문을 닫는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잘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바보짓이었죠. 아, 바보짓이었다는 거? 서양 세력들이 그렇게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서 우리를 침탈해오는데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천주교 박해권도 있었고 또 벽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오늘 다 이야기하면 네. 집에 못 가니까 저 머리 터져요. 네. 그냥 단순하게 자 경복궁 타령부터 시작합시다. 경복궁 타령. 네, 바로 이제 대원군이 정통성이 없는 임금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 고종이라는 고종. 임금의 네. 아버지가 네. 대원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철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강화도령 그렇죠. 철종이 후사 없이 돌아가서 저 먼 친척의 똘똘한 아이를 임금님으로 앉힌 게 고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정통성 없는 임금들이 좀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광해군.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으로 온 궁궐이 다 불탔는데 그리고 한양도성이 남아있는 집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그때 창덕궁, 창경궁을 중건한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임금의 권위를 높이고 싶으니까. 소자라고 자기가. 본인도 약간 열등감이 있으니까. 영창대군이 네. 적자니까. 자기 동생이 적자고. 이렇게 이제 참 안 좋은 제도죠. 무슨 서월을 따져. 네. 아빠한테 태어나면 다 아들이지.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엔 그런 안 좋은 제도 때문에 광해군이 열등감,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양반이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어려운 살림에 창덕궁, 창경궁을 지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창덕궁 비원 이런 게 다 광해군 시절에 얼개가 갖춰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중건이 이루어졌죠. 지금 흥선대원군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도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임금의 아버지라고 쥐고 있지만 임금도 별로 정통성이 없고 자기는 임금의 아버지라는 걸로 하지만 이게 뭐 전례 없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경복궁 지금 우리 경복궁을 임진왜란한테 불탔던 경복궁을 무려 300년 가까이 지나서 300년은 안 됐군요. 한 250년 지나서 중건한 게 바로 대원군입니다. 예. 근데 돈이 없죠. 예. 네. 더군다나 병인 양료, 뭐 신미 양료 등 해서 안 좋았어요. 조선이 그래도 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말고 굉장히 못 살던 시절. 예, 정말 못 살던 시절에 거기다가 외부에서는 예. 이양선이 몰려와서 계속 전쟁하고 있고 강화도에서 전쟁하고 있는 중에 경복궁을 지은 거예요. 돈이 없죠. 네. 이렇게 하니까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화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똑같아요. 자, 시작합니다. 상평통보 1원이 있어. 1전이 있어요. 상병통보 1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들어가 있는 나비나 아연의 농도는 똑같아. 네. 근데 요 당백전은 상평통보 100개랑 값이 같아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든 거예요. 상평통보 100개랑? 그게 당백전이죠. 와. 100개에 해당된다. 당백전. 예. 자,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차죠. 아니, 금이야? 긁어봤겠지. 네. 은이야? 긁어봤더니 동이야. 동아연, 동아연, 뭐 저기 나베 합금이에요. 똑같은데. 주석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계산을 한번 단순한 산수예요. 네. 자, 이때 조선에 6만 개의 상평통보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라는 거야. 6만 개의 상평통보가 있었어요. 네. 6만 개의 상평통보가 있었는데 6천 개를 걷어들였어요. 상평통보 6천 개를 걷어들여서 왜냐하면 네. 동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있던 동전을 녹여서 새로운 주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백전이라고 돼 있는 눌림틀에다가 꼭 넣고 찍어서 예. 새로 하면서 자 이거 100개야 예. 하고서 시장에 나가서 이게 하나당 100개가 되는 100개가 거야? 되는 거죠. 상평통보 100개 예. 그리고 가서 노임을 100개를 받고 있었던 근로자에게 이거 하나를 하나 준 거. 그리고 강원도에서 소나무를 싣고 온 운송업자한테 이거 하나를 주고 여기 경복궁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먹일 쌀을
이거 100개야 하고 준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떡해요 그거? 법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 예, 그래서 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화폐량이 예. 6만 개에서 5만 4천 개로 줄었죠. 아까 6천 개 뺐으니까. 예. 그리고 그게 100개짜리가 들어온 거. 거죠. 예, 그래서 순식간에 화폐량이 두 배, 세 배 확 늘겠죠. 네. 10개, 10배만 해도 11만 개. 네. 100개가 되면 100만 개의 화폐가 찍히는 6천 개니까 6만 개, 60만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개 이상의 화폐가 새로 찍히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아. 이전의 화폐는 6만 개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하나당 100개니까. 그럼 상상하세요? 예. 그 거슬림 또 어떻게 남겨줘야 돼? 90개. 뭔가 그걸 가지고 10은... 상평통보로 거슬러졌겠죠. 아. 야, 여러분,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최 기자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최 기자님 머리 좋잖아.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당황스럽네. 너 같으면 위조하지. 어? 네? 위조하지, 위조. 위조. 어, 용광로 가서 다시 녹여가지고 똑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뭐 무슨 기술이 필요해? 우리가 지금 지폐는요,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지폐 위조하면 혼내고 아니, 지폐 안에다 위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폐가 예. 굉장히 정교하게. 처음 오는 종이나 플라스틱 같은 걸 안에 집어넣고 은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죠? 네. 5만 원짜리 화폐 보면 네, 막 되게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고 위조 화폐가 나오더라도 금방 알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폐를 쓰는 건데 근데 여기는 도장 꽝 찍어놓고 100개 이런 거잖아요. 이건 뭐 보십시오. 제가 왜 그림을 가져왔겠어요? 아, 너무 똑같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머.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 안동 김 씨의 통제 세력들이 예, 안동 김 씨에서 이제 대원군을 그 따르던 김병학이라는 분이.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이제 계속 하려고. 네. 재밌죠?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폭등하겠죠. 네. 왜냐면 그렇죠. 누구도 동전을 갖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저 북한에서 벌어진 거랑 똑같겠죠. 똑같네요. 막 물가가 급등할 사재기? 게 보이고 저 당백전이랑 게 나와서 화폐량이 일거에 100개가 100배가 나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얼마를 찍었냐면 무려 1600만 양을 찍었대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고 네. 이렇게 되니까 물가가 순식간에 급등하게 되고 상평통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는데 당백전 가치 100분의 1이니까 요거 기다렸다 녹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백전만 시장에 돌아다니지 사람들은 거래를 하기 싫으니까 저거 정부만 막 저걸 거래시키려고 그러지 화폐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녹이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용광로 가서 그냥 녹이면 되는데 이게 나비나 이런 동은 녹는 온도도 낮잖아. 이게 뭐 그렇게 철하고 달라서 그렇네요. 천도 이렇게 갈 필요도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겠죠. 사주라고 해요. 이제 사사로이 주조하다. 사주전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돼요. 위조화폐가 범람했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딱 1년 만인.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언제 발행이 됐냐면 1867년 1월에 발행됐는데 1868년 10월. 그러니까 1년 10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아, 예, 아니 돌아가지 못하죠. 그러면요? 아니, 아예 새로 화폐를 찍어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 동전을 가져옵니다. 아, 네. 자, 여러분, 네, 우리 근데, 안타깝네, 안타까워. 근데 조선 정부는 떼돈을 벌었죠. 왜? 1년 10개월 동안 당백전을 예.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당백전 하나 주면서 한 달 노임이야. 그렇죠. 예. 최 기자, 예. 여기 나무 가져오느라 수고 많았어. 한 달치야. 그렇죠. 이러고 준 거예요. 예. 그러면 백성들의 재산을 몰수한 꼴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재정난을 덜었어요. 대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믿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부 재정 수입뿐만이 아니고 안동 김 씨가 이걸 저 옆에서 예, 했다고 하니까 우의정 김병학입니다. 지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너무 좋잖아. 좋죠. 왜 터지를 가진 사람이 최고죠. 지주들 입장에서는 뭐 토지의 값이 올라가겠죠. 놀았죠, 진짜. 쌀의 값이 올라가겠죠. 예. 화폐의 값은 떨어지고. 현물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상인들이 최고지. 망하는 거죠. 상공업이 망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더 힘들어. 상공업이 망하고. 그렇죠. 지주와 쌀을 가진 사람은 흥하겠죠. 배를 가진 사람은 흥하겠죠.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거를 했는지를 또 생각해봐야 되겠죠. 뭐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 상상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뭐.
저야 이제 그 이 국사 편찬 위원회에 나온 재밌는 책이 있어요. 화폐와 예. 뭐 경제 이중주라는 재밌는 예.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오늘 가져온 거고요. 예. 저는 왜 그런 책을 저도 읽는지 저도 모르지만 재밌죠. 예. 예, 재밌는 꼬리가 있으면 어디든 네. 어려운 책도 읽어서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홍춘욱이고요. 아무튼 네. 일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뒤에 화폐 역사를 이제 그 책을 보면요. 일본의 은화. 예. 일본 엔이 은화가 있어요. 네. 일본 엔 그리고 멕시코 은이 조선에서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 멀리. 그러니까 됐다. 전 세계에 금과 은이 들어온 거야. 아 조선 시대에요? 아니요 그 대원군 이후에. 아 대원군 이후에. 개항기에. 우리의 어떤 그 자국 통화의 기준점조차도 없는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시기였군요. 정부가 예. 경복궁 중건과 신미양료, 병인양료 등을 거치며.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부자들한테 좀 더 걷던가 예. 아니면 상공업을 발달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를 축적하던가 네. 그렇죠. 예. 예, 아니면 관료들이나 이런 데서 국방비나 그런 쪽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내핍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 이렇게 먹고 멋있잖아요. 왕궁도 화려하게 짓고 신식 무기도 필요하니까 조총도 수입해오고 라이플 소총도 수입해오는 그 돈들은 네. 뽑아낼 데가 없으니까 화폐를 윤장기를 돌린 2009년 북한은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암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자해적인 행위를 했다면 대원군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우리 한국에서도 네.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 네? 예. 말 되게 어렵다. Redenomination.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예? 공세계 빼는 거. 예. 그거를 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인터넷 카페에서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2019년 3월, 한국은행 업무 보고에서 화폐개혁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한대요? 아니요. 취소했죠. 왜냐하면, 아, 네. 금값이랑 토지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작년 3월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다시. 네. 예, 그 2018년 9.13 조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다가 2019년 그렇죠. 봄부터 네. 바닥을 찍고 주택 가격이 다시 급등했죠. 네.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많은 대책이 나오게 됐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 개혁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있었다고 봐요. 네, 있었어요. 진짜요? 예, 제가 특히 이제 강남 쪽의 부자들은 화폐를 개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하시장이 꽤 크잖아요. 뭔 지하시장이요? 사채 그 이런 거? 아니, 세금 안 내는 시장. 아, 네네네. 아까 말한 금이나 미술품 뭐 이런 거를 네네네. 따로 지금 뭐죠? 이게 금고 있잖아요. 네. 금고가 굉장히 많이 잘 팔리잖아요. 그래요? 그걸 누가 사가겠어요? 부자들이. 현금 쟁여놓고.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자율... 뭐 넣는 거야? 금괴 5만원짜리 달러 5만원짜리 그러니까 5만원짜리들이 실종되잖아 시장에 5만원짜리가 없잖아요 소중한 일기장 이런 거 넣어놓는 거 아니고 맞죠? 이 대목이 괜찮았어요 옛 남자친구가 아니 5천만원짜리 금고를 사서 거기에다가 얼마를 넣어놓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와 금고가 잘 팔린대요? 금고 많이 팔려요 저희 동네도 금고 파는 가게 하나 있어요. 예. 아 진짜요? 저희 동네도 부자 동네인가? 못 사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부자들이 한동안 그거를 많이 했고 지금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세금. 그렇죠. 은행에 이렇게 넣는 순간에 네. 나는 돈이 얼마 있어 이게 정부한테 다 보이잖아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부자들 걱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 그러니까 예. 저희가 모르는 예. 세상이에요. 모르는 세상이지만. 아무튼 작년부터 금에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승자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1년 지나서 네. 우리가 보니까. 그럼 이 화폐 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예. 있어요? 없진 않아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안 붙었는데 나는 쓸 때? 이런 표정. 카드 쓰잖아요. 카드. 정확해요. 이런 네.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정답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우리 지금 당백전. 그렇죠. 한국의 역사에서 당백전 이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에요. 세상에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네. 그 뒤 상평통보나 당백전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 못 받고 해외에서 들어온 중국 동전이나 일본 동전이 조선의 주요 화폐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그렇지. 경제력을 뺏기는 나라가 된 게 된 네. 이거고
또 2009년 북한에서 벌어졌던 화폐개혁봐도 그렇고 1962년 제3차 화폐개혁을 봐도 네. 화폐개혁에서 좋은 꼴을 못 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억이잖아. 그렇지. 집단 기억이잖아. 근데 화폐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하는 건데 어떤 필요... 뭐 유로처럼 하면 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유로처럼 예. 하면 되는 거죠. 예. 유로처럼 분위기 좀 쇄신하고 할 거면? 응, 할 거면 세 가지. 자 다시 합니다. 할 거면 무기한. 무제한. 무제한. 무기명.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정부가 얻는 게 뭐냐고요? 없죠. 근데 왜 해요? 아니 무제한, 유럽... 무기한, 무제 그 무기한으로 하면 돈이 지하에 있었어도 이게 이 돈의 출처를 따지지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제 질문은 예. 그게 아니라 예. 정부에서 화폐개혁을 해서 얻는 게 뭐냐고요? 뭐, 별거 없죠.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 그럼 하지 마. 왜 돈도 해요? 많이 들고 뭐 돈도 많이 들어요. 기분 좋아지려고 해요. 그 화폐개혁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예. 왜? 또 무엇보다 예. 윤전기 기계도 고쳐야 될 거고요. 예. 그렇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 현금 입출금기 새로 다 바꿔야 되죠. 다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현금 입출금기 그리고 우리 동전으로 넣는 모든 기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막 단위가 막 공이 많지도 않은데 공이 사실은 많아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로 생각을 했을 때 1달러에 1200원이면 약간 좀 쑥스럽지. 120원 정도. 근데 뭐 예. 적응했는데 뭐. 예, 나 하나도 안 쑥스러운데. 예. 공 네 개 잘 보이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뭐 그랬는데 뭐 그죠? 예. 익숙했는데. 예. 그래서 돈 색깔도 다르고 너무 좋은데. 다시 신뢰 이야기로 이제 예. 그렇죠.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오면. 예. 그 신뢰가 없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동그래지셨잖아요. 네. 이게 뭐야 이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맞아, 필요성은 전혀 못 그렇죠. 느끼는데. 그래서 그 괜히 그 분란만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약속을 좀 지키고 이상한 짓도 안 합니다라는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달러 우리 오늘. 뭐 저기 위에나 달러 중에서 달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 신뢰를 얻은 통화들에 대한 믿음이 잘 안 깨지고 또 미국이 헛던 짓만 안 한다면 그 신뢰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 기축통화 패권도 유지될 수 있는 거고 하면서 지난번 한 달 전 동영상으로 아, 다시 한번 우리가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 사실 이 달러 그 아까 리디노미네이션 이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사람들이 당장 지금처럼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야 달러로 그냥 바꿔버릴래 일단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히려 폭등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폭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국제 과거 조선이나 뭐 북한이나 이런 그 다음에 1960년대 한국의 경제랑 비교할 게 지금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연결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남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한 나라들 같은 남미요? 경우에 남미의 통화 가치의 급락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들도 화폐 개혁이랑 좀 상관이 있습니까? 했는데 소용 없었죠. 예. 우리 1962년 화폐 개혁 이후에 물가 급등했던 거랑 뭐 별 차이 없죠. 없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신뢰가 얻어져야 화폐 개혁도 효과가 있는 거지. 예. 뭐 크루세이도, 신 크루세이도 그리고 헤알로 이어지는 이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러시아 저 브라질 화폐입니다. 이름입니다. 저 왜 이런 걸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브라질에선 브라질 화폐 안 써요? 아니요. 헤알을 쓰는데 그 헤알이라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아직도 약한 거죠. 화폐 개혁을 뭐 수차례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죠. 신뢰가. 그러니까 그 신뢰를 얻는데 어쩌면 한 세대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걸 이번에 우리는 또 한 번 느낀 거죠. 62년 화폐 자기 나라의 화폐에 신뢰가 있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 홍콩만 봐도 너무 달러에 의존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또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진짜 너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홍콩은 이제 달러에 완전히 이제 페그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그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근데 네. 2018년인지 19년인지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왜 네. 그런 화폐 개혁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루머가 돌았냐? 돌았을까요? 아니 진짜 아니,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고민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루머가 돌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멘트가 코멘트가 네, 맞습니다. 살짝 나왔거든요. 예. 예. 제 기억에. 그 의도가 없진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뭔가 예, 그 그러면 만약 예. 이제 화폐 개혁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이제 조선 시대 지주나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 본다면 네. 지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았잖아요. 네. 화폐 개혁. 부동산 가격 급등했는데 뭐. 금값 그래, 급등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죠. 화폐 네, 개혁을 하면 오히려 무슨 왜냐면 지금 뭐 10억짜리가 뭐 10분의 1로 화폐 개혁을 하면 네. 1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보기에 싸네? 라는 어떤 심리적인 것 때문에 또 10억짜리였는데 그게 1억이라는 화폐 단위로 바뀌면서 네. 그러면서 2억, 3억 4억, 5억 되는 거는 또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 사이트에 막 돌았단 말이죠. 신박하네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제가 18년, 19년도에 많이 봤어요. 기자님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그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가끔 네. 가봅니다. 네. 가봐야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저기 요리 카페도 꼭 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그 루머 속에 들어있는 진실성은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아 말씀 굉장히 아끼시네. 아니 네. 제가 그 공청회 담당자 그의 일원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게 네. 굉장히 좀 뭐랄까 네,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이슈였어요. 이슈였어요. 예 아. 지금도 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예, 그 공청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예, 이런 그 블랙 마켓에 있는 부조리를 일소하기 위해서 화폐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 뭐 정말 경악했죠. 네. 여기까지. 근데 아, 화폐 개혁 안 할 거예요. 화폐 개혁은 말고라도 네. 돈을 이렇게 양성화 시킬 어떤 방법. 그렇죠. 좀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때 한 30% 40% 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지하 자금의 양성화. 맞습니다. TV 토론회에서도 나와서 그 말씀을. 그분은 뭐 공약을 지킨 게 없는데 하셨어요. 그분 말씀 아직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적인 어떤 니드는 있었다는 거지. 필요는 있었다. 이슈는 예. 그리고 그만큼. 우리 전체 뭐 사이즈의 뭐 30%다 40%다 그 정도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돈을 더 끌어와서 국가의 재원 투자의 재원으로 만들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세금은 조금 유예해 주더라도 정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와, 사회자 멋져. 궁금하네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은 왠지 뭔가 지금 저 홍준호 박사께서 네. 더 하실 말씀이 있는데 네. 다음에.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화폐 개혁이 진짜 중요하구나. 재밌죠. 그리고 예. 잘못될 수 있는 사례가 진짜 많았다는 거.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오윤혜 씨 의견이 뭐 일반인들의 의견이겠죠. 네. 예,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홍준욱 EAR 리서치 대표 그리고 오윤혜 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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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기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